시사심리 시작해요? 네. 네. 근데 오늘 무슨 시사심리 시사 이슈를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요즘에 미투 열풍이 되게 뜨거운데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왜 시작했는지 알죠? 그 미투라는 게 맨 처음에는 SNS에 네. 해시태그를 미투라고 다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해시태그로 미투를 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미투 운동이 왜 시작했는지 물어보니까 미투니까 미투 운동 아니에요? 하는 사오정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 경우라고 그래요. 나 역시 당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이윤택 씨 또 나와갖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것들 갖고도 진정성이 있냐 없냐도 근데 그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이윤택 그 연출가는 단순한 뭐 이 성추행 수준이 아니라 네. 거의 수십 년 동안 거의 사이비 교주가 마치 보이는 형태죠. 그 신도들한테 성상담 받는 듯한 그 형태를 보이는데 갑자기 그걸 미투 운동이 뭐야 이렇게 해시태그요 그게 미투라고 붙여서 미투 운동이야 이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 뭔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손가락 끝이에요 역시 손가락으로 이 마법을 하는 툴리는 틀려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이슈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투 뭐 이런 식의 열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성추행 성폭행을 그동안은 참고 있었고 그동안 이야기를 못했는데 밝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성추행 성폭행의 문제인가 이거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힘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라고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당하는 그 모습을 권력이냐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성이냐 라고 하는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충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또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나 권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문제가 아주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마치 서양에서 일어나는 특히 서양의 영화계, 연예계에서 권력을 가진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남자가 여자 연예인들을 지 마음대로 하던 그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여자 연예인들이 나도 당했다 라고 고발하는 또는 그거를 공론화하는 미투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마치 우리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는 그동안 없다가 그리고 그동안 너무 안 당하다가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낸다 라는 식으로 보는 희한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미투라는 단어가 얻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내 혼자만 잠시 쪽팔리거나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당할 거라는 그걸 제가 무슨 심리라고 그러죠 보통? 노예심리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투 하면 노예 해방! 독립만세!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 될까요? 피해자가 있고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나니까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뭔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성추행을 당해왔던 것들을 폭로하는 문제로만 끝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은 자꾸 남거든요. 이렇게 미투가 반복되면서 이런 문화나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건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지금 이게 피해자 또 감춰진 진실 드러나는데 대체 이 미투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계속 뭐 많이 폭로가 되면 저절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적폐청산 이러면서 MB 박근혜 정권에서의 뭐 온갖 쌓이고 지난 70년들에 쌓인 적폐가 드러나기만 하면 조사를 하기만 하면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기만 하면 또 박근혜가 청와대 7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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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요, 박사님. 지금의 미투 운동을 그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나도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들어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그동안 억울했던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 그건 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표현할 때 문제가 된 거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검찰의 서지원 검사가 자기가 이 8년 전에 뭐 안태건 뭐 높은 검사 간부한테 성추행 당했다. 그동안 내가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 왜? 나를 이 통영에 지금 내가 통영 지청장으로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통영의 평검사로 보낸 거. 이거는 내가 그때 성추행 당할 때 그때 조용히 있었잖아.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이 조직의 인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폭로를 하고 서지원 검사는 사표를 냈어야 돼요. 사표를 냈어야 돼요. 병가를 낼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의 폭로가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내가 인사 그러면 피해를 받았다. 그거는 검찰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인사 피해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 거는 지금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 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 관여된 당사자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 검찰 조직에서 쫓아내는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한다면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서지원 검사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진정성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피해자가 자기가 나서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무슨 희생을 했죠?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왜 사표를 내면 안 되죠? 힘들게 검사가 됐는데 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네. 거기다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사표까지 내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사표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조치가 만일 이 사회에서 취해진 다음에 그러면 사표 낸 검사를 다시 검사로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진짜 검찰 조직과 이 사회와 진짜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건. 그리고 복직을 시킬 때 그 검사를 어디에 복직을 시키냐. 통영지청으로 복직을 시킨 게 아니라 통영지청 전에 있었던 여주지청으로 복직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미투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동안 참고 억압받았던 거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대로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시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둘리 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검사를 그만둔 게 그러면 손해를 또 본 거잖아. LA 근데 말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런 마음, 찌질한 마음이 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너무 모른 척 하고 싶고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렇죠. 외면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 찌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응원해요, 나도 응원해요 그러면서 with you 이러고 있어. 되게 부끄러워지면서 짠해지네요. 갑자기. 그럴 때는요. 박사님. With you라고 해서 응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부가 또는 공권력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끊임없이 의문을 더 제기해야 돼요. 검찰 서지원 검사 그거 하고 나서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에 조사단장을 누구를 딱 내세운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인 것까지만 제가. 네. 여성 검사장. 여성 검사장을 내세우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거다. 나는 벌써 통념을 이용하는 아주 놀라운 조치를 취한 거야.
실제로 재밌게도요, 그 진상조사단장이 임명이 되자마자 당장 검찰 조직 내에서 박은정 검사인가? 그 검사가 과연 그 조사단장이 이 검찰 조직 내에 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가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어쩌면 여자의 탈을 쓴 검찰 조직 내에 마초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당연히 그분은 부인했죠. 근데 저는 그분의 심리를 그분의 과거의 이력과 경력으로 쫙 읽어봤을 때 섬뜩하더라고요. 이거는 검찰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검찰 구조반이 출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 미투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미투해 가지고 누구 죽일 놈, 누굴 죽일 놈, 이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됐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출하는 사람 자기 여기에서 연극패 해체하겠다, 또뭐 사표 쓰겠다 이러는데, 그거 다 나름대로 자기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더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해야 되는 검찰에서는 계속 안 하고 딴짓을 계속 하면서, 오죽했으면 서지영 변호사가 검사는 그 정도라도 할수 있고 변호사도 나서고 뭐 해주는데, 이 연대 교수 잘린 나는 아무도 나서서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인간도 없었어. 안 됐어요. 너무 예. 듣다 보니까 최근에 또 논란이 있는 그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뭔데요?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예언이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자기가 현재 이제 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댓글 흐름을 보면 의도가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김어준 다스베이다 예언, 금태섭 의원 논란. 공작의 사고에서 보면 1. 섹스, 좋은 소재. 2. 진보적 가치가 있다.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에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라는 사고가 돌아간다. 지금 나온 뉴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언하자면 누군가 나타날 것이고 그 타깃이 문재인 정부 진보 지지층이 될 것. 댓글의 흐름을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금태섭 의원이 김어준 발언이 이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 피해자들이 겪었던 일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인권 문제 무슨 진보냐, 보수냐. 진보적 인사 성폭력은 방어하거나 감춰야 하나? 이러면서 김어준한테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막 SNS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뜨거웠어요, 이 얘기도. 그거는, 예. 제가 가슴이 참, 내 참, 인정하긴 참 싫은데, 김호준 말이 맞거든요. 김어준 씨가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그, 김원준 씨 말이 맞는데, 김청수 말이 맞는데, 문재인 정부나 진보 지지층을 향할 거다라는 그 말은 조금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미투 운동을 갖고 공작 기사나 공작 댓글들을 하는 거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아, 맞다. 그럼요. 미투를 공작 정치의 일환으로 보수 언론에서 활용할 거라는 거를 본건 확실히 김청수의 감이 뛰어나다는 건 내가 인정해요. 아씨, 인정할 때 기분 나쁘다. 어떻게 그 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놀랍게 정확히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이 미투 운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예견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가장 이 진원지가 사실은 문학이거든요. 사실은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수는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 진보는 깨끗한 손을 가졌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보수는 뭐 부패했고 진보는 깨끗했다. 웃기겠네. 진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받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고 보고 깨끗했지. 주는 게 있었으면 왜안 챙겼겠어요? 그럼요. 저도 지금 삼성에서 어? 몇억 준다 그러면 이거 아,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지 지금.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진보는 깨끗하고 보수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 그걸로 가지고 내세우는 분들의 마치 분장처럼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보수나 진보는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각자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은 본인 형편껏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가장 뚜렷한 거는 돈이 많은 동네에서는 돈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인간이 보이는 가장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돈이 없고 몸으로 충족시키는 동네에 문제가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그 상황이에요. 헐리우드는 돈도 많고 몸도 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구분이 뚜렷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문화계에서 이제 결국에는 더러운 욕망을 몸으로서 마치 충족시켰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없어요. 단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계는 비교적 좀이 가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도 문화 활동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념적 지향으로 구분하면 좌파 성향 또 그게 문재인 정부 지지자 이렇게 되니까 문화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문화계에서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아주 뻔한 소리를 한 거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기본적으로 현상을 보는 거는 실제로 현상을 제대로 보기보다는 본인이 보고 싶고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보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그 댓글 단 거는 별 의미도 없고 본인의 어쩌면 보수 성향을 가지면서 진보인 척하는 이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 외에는 알려주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미투 운동을 하면서 씁쓸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우리의 찌질함을 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더 찌질하게 만들어야 될까? 지금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이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슈화시키는 언론이나 한편으로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김청수가 공작이라는 감을 발휘시킨 게 본인 머리로는 도저히 지금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하게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특정한 세력이 어떤 강한 욕망을 더 이것도 기회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정치적 사건이 있으면 연예인 스캔들 탁 터트려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가장 좋은 시점은 뭐 올림픽 끝난 다음에 MB 거로 밀어붙이다가 또 그게 안 먹히면 이걸로 가지고 MB 공격 들어오는 거에 또 카운터 어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라는 구도는 3살 먹은 애들이라도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공표하는 거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부작용? 최근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2006년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은 학교 커뮤니티에 H 교수가 논문 업적과 학위, 유학 추천서 등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학 총장에게 H 교수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H 교수는 아무런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았다. H 교수는 한참 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이때도 과거 성추행 의혹이 다시 제기됐지만
대학 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인데, 이거 H가 황은 아니겠죠? 박사님 이니셜은 W로 시작하잖아요. 그러게. H 교수는 누군지는 몰라도 이 연세대학교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교수 누구 있겠어요? 예, 연세대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밖에 없거든요. 조선일보에서 덮고 넘어간 성추문 많다, 벌벌 떠는 교수사회라는 타이틀로 2018년 2월 24일날 토요일날 논 기사인데, 미투운동 번질까봐 촉각, 교수 학생 철저한 갑을관계,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나면서, 실제로 기사는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교수 시절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났다는 기사로 시작을 해놓고, 기사 내용은 2006년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학교 커뮤니티에 H 교수가 논문 업적과 학위 유학 추천서성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던 내용을 글을 올렸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아니 근데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은 연대가 박사님을 보호해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게요. 성추행을 덮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내 사건을 지금 보도를 한거 맞죠? H 교수인데 내가 W 교수인데 왜 H 교수? 그러게요 이게 그리고 2006년인가? 내가 2004, 5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뭐 1, 2년 차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진짜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게 벌써 십몇 년 된, 그게 내가 안식년을, 첫 번째 안식년을 한 무렵인데, 원래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전화 왔는데 뭔데? 그랬더니 학생 커뮤니티에 그 휴학한 학생 글이 올라왔대요. 무슨 글이냐 해가지고 이메일로 받아서 봤더니 이게 뭔 내용인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망상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쓴글 패턴이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한 학생이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걔 병원에서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은 했냐 했더니 부모님도 아는데 그 글을 올린 거는 부모님 모른대요. 그래 그러면 뭐 치료 잘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걔가 지금 망상장애인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그거는 좀 알아볼 수는 없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걔가 조금은 그런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걔가 유체이탈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보통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나 또는 M자 성향의 사람들이 본인이 완전히 현실에서 뭔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의 현실에서의 생활과 자기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멘탈 스테이트나 사고를 하게 될때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임상적인 사례에 대해서 뭐 많이 그걸 할 때가 아니니까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나아지겠지 그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일주쯤 지내서 학교에서 그 사이 그때도 뭐 전화 엄청 받았어요. 기자들이 거의 얘 어떤 상황이냐,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그래서 너 그거 알아봐라. 그리고 지금 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마지막으로 본건 유학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해서 추천서 쓴거 외에는 내가 그 다음에 본 적이 없다. 그럼 그런 증상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떤 부당한 대우나 공격을 받거나 이런 것을 망상적으로 피해의식도 느끼고 이런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걸로 가지고 촉발이 돼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판타시라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더 그걸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원생이 또 그와 비슷한 지도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피해를 당해서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하겠다.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협박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이런 일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나타났더니 내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에 페인트로 온갖 욕하고 막 이상한 글을 잔뜩 쓰는 그런 경험도 한 적도 있어요. 그걸 사진이라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보고 황당해가지고 대체 어떤 일이냐 이런 거를 또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얘가 누가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이래놓고 나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데 저게 봤더니 뭐 또 어떤 학생이 그랬고 그 학생은 뭐 내가 자기 귀에다 도청장치와 지시를 그거 한 거를 꼽아놔가지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가 CIA 스파이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대요. 왜 그렇게 한번 경험하기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드는 사람이죠. 어쨌든 문제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연세대학교는 나를 그때 신났어요. 그때 안 그래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학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학과 교수들은 학교에 사실은 학교 본부에서도 저 자식 좀 손 좀 봐야 되겠다가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모한테 뭐라고 연락했냐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단원서가 필요하니까 부모가 직접 단원서를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가 박사님이 그 촛불 앞에 무녀가 아니요. 있을 텐데 그거는 훨씬 또 후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수 사이에서는 일단은 네. 뭐 조금 눈에 띈다 하면 일단 그리고 연대 출신도 아닌 것이 지가 네. 이고 그러고 황상민 하면 연세대 교수 하는 게 꼴보기 싫다. 그리고 그때 이 학교 안에서 분위기가 제가 왜 저렇게 눈에 띄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출두해가지고 해명서하고 모든 자료 제출하고 걔가 어땠냐는 거 하고 그 내용이 뭐가 증거를 제출 내가 무슨 증거를 돼 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는 얘가 지금 그러면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걔한테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봐도 오래 이런 황당한 소리를 그래서 결국엔 아니 걔가 그 상황이 있다는 거를 걔가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내가 걔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걔 정원을 받아오셔가지고 그걸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거고 나는 얘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 사실은 걔가 그거를 올렸을 때 그와 비슷한 걔가 보낸 이메일인지 조차도 모르는 다른 이메일로 단어들이 있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찌 스팸 메일 같은 게 거의 수천 통이 왔어요. 그 수천 통이 온 게 난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스팸 메일인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받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 메일 온 것까지도 다 갈무려가지고 그 프린트 했더니 몇백 페이지가 됐어요. 그리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온 것만 수천 건이 되는 그것도 줬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진짜 뭘 고발하는 거면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진짜 조치를 취하시면 된다. 근데 그걸 빙자로 해가지고 정교수인가 부교수인가 어쨌든 그때 테뇨 받는 승진이 걸려있었는데 그거를 심사를 2년인가 3년 동안 안 했어요. 그걸 핑계로 대고 그래 놓고 그 사이에 학교에서는 뭐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대요. 왜요? 그랬더니 부모가 와서 단원서를 낸 거를 취하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 분은 학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대 취하했대.
그게 연세대에서 나를 아주 보호해준 훌륭한 일이죠. 지금 뭐 그걸 징계를 안 하고 해임되고도 뭐 덮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기사가 이 미투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황상민을 여기에 끌어들여가지고 더 물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더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아무런 징계나 수사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 놓고 한참 뒤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했대요. 지금 이 미투 운동에 연결시켜가지고 과거 성추행 의혹이 다시 제기됐지만 대학 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교수를 해임하는 교수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구실인 성추행 의혹은 조사를 안 했대. 이런 놀라운, 이런 자애로운, 이런 보호정신이 투철한 연세대학교. 그걸 조선일보에서 지금 여기에.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황상민은 그렇게 자르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런데 결국 못 자르다가 진짜 교수사회에서 겸직금지는 그거는 아무도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또 사실 정가병 총장은 본인이 총장할 때뿐만 아니라 교수로 있을 때도 외부의 사회이사를 되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아주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본인의 직업처럼 지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월급 받으면서 사회에서 많이들 하시죠. 네. 네. 그리고 나는 진짜 겸직이사라고 위섬센터에 연구이사라고 타이틀을 그거 가지고 내가 박근혜나 대통령이나 이런 이미지 연구하면서 사실은 박근혜가 꼭두각시라는 연구하는 그거 한 거 그 죄밖에 없는데 큰 죄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큰 죄야. 김기정 청와대 안보차장 임명자도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만뒀지만 지금 현재 연세대 교수 잘하고 계시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성추행과 관련해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더 심한 게 많았어요. 어떤 학과장은 그 학과장 보직만 뭐 사퇴하고 그 일은 언론에 연세대로 보도도 안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학원생이 그 학과장을 이 학교에 반원을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지냈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전혀 언론에 보도를 안 했는데 연세대가 황상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급을 안 했어? 조선일보 진짜 놀라운 야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대하고 조선일보가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는데 이 이사장을 그 방우영 회장 이사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이 16년간 거의 하셨더라고요, 이게. 97년도부터 16년간 하면서 한때는 또 사유화 논란까지도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렇죠, 영향력이 그렇죠. 있으셨더라고요. 내가 연대 있는 동안에 그 조선일보의 방우영 회장이 연세대학교 이사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는 조선일보의 나발이다라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황모 교수가 미쳤지.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이라고 할 때 아니 박근혜 씨가 무슨 여성이냐 이런 망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연세대가 황 교수를 뭐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조사를 안 해? 야 조선일보는 진짜 방우영 회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안 했구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잘 어디서 들은 썰인데 방 회장님이 원래 또 밤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영화 내부자. 네. 거기서 노는 조국일보. 아 그때 노는 그 편집장은
조선일보의 그 송희영 편집장을 모델로 했다는 거 뭐 썰이 있죠. 있죠. 네. 그런데 뭐그 사실은 송희영 편집장만 모델을 했겠어요. 그냥 이 조선일보의 편집장이나 이사장이나 사장이나 뭐 이런 모든 그 조선일보가 반매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권력과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부자 영화에서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지적인 측면에서 백업을 해주는 데가 연세대라는, 아, 고대인가? 아, 서울대일 수도 있어요. 다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네. 갑자기? 아, 아, 참. 그런데 황무 교수가 겁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병신 같은 소리를 했네. 어, 무서워요. 아, 저도 잘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한 자리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딸랑이 짓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어. 이 기사 쓴 기자가 누구예요? 조선일보 그 김은정 사회부 기자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은정 사회부 기자예요? 예. ICDI 골뱅이 조선닷컴. 아, 이김 기자한테 한번 꼭 우리 물어봅시다. 김 기자는 진짜 이거를 본인이 취재를 해서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위에서 야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네가 엮어가지고 안 그래도 연대 잘린 그황 무엇이 있잖아 한번 더 죽여 그래가지고 우리 눈밖에 벗어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얼마나 처참하게 이두 번, 세번 죽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들어가지고 권력의 사실은 눈에 벗어나는 게 교수한테는 거의 죽음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기레기, 쓰레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 기자 또 지가 기자로 살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지만은 아마 이 기사 쓰면서 벌벌 뜨는 교수사에 뭐 이러면서 성추문 그 도매금으로 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를 제소라도 해도 이거는 익명으로 했고 그거는 언론으로서 이게 거짓 기사도 아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러면서 본인은 그냥 기자 자리 그건 이거는 뭐 안정범 씨가 왜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 기자한테 우리가 죄를 묻지 않는 거는 안정범 씨한테 죄를 묻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김은정 기자, 거기에 네. 권선미 기자는 또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선미 기자는 주소도 없어. 이메일 주소도. 아, 공동 제작인가요, 아니, 지금 그런데 기사 나는 작성이? 재밌는 게 예. 네. 김은정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요. 제가 좀 김은정 기자가 쓴 기사가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서 봤더니 네. 재밌는 기사도 또 쓰신 게 어떤 있더라고요. 기사를 썼어요? 이 평창 올림픽하고 그 다스 조사에 대한 거가 또 삼성하고 엮여 있는 내용이 있어요.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이 기사는 2018년 2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8일 수사 당국은 두 가지 중요한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둘다 삼성을 향한 것이었다. 죄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 밝혀진 혐의를 수사 당국이 공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발표에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사에 감정이 배어서는 안 된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시점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 하지만 그의 사면은 이유가 있었다. 이 회장이 당시 IOC 위원이었다. 이 회장의 사면에 국가적 숙원이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뛰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당국이 느끼는 패배감을 짐작한다. 아무리 그래도 올림픽 전날 그래서는 안 됐다. 이런 기사를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지금 예. 기사예요? 아니면 이게 조선일보 사설 같은데? 이분이 이제 기자의 시각이라는 기사로 내온 지금 이게 전형적인 삼성의 문제를 덮어주려는 조선일보의 그 논조나 태도를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논설위원이 쓴 글을 기자의 시각이라고 김은정 기자는 이름을 빌려줬네요. 사회부 기자가 이 김은정 기자 글이 투가 사람들이 글은 마치 우리 지문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데 이거는 논설위원이 쓰는 논설 투이 글이지 사회부 기자가 쓰는 기사 투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마치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말투를 그대로 쓴 거는 아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 논설 기사를 주고, 그래, 이걸 기자의 시각이라고 네가 쓴 것처럼 해라 해서 쓴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김은정 기자가 우리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아마 김은정 기자 거의 서늘해질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본인이 겪은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그게 드러난가 놀랄 거예요. 이 글은 김은정 기자가 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사회부 기자라고 이름을 놨다면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를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잘하면서 이게 그 공작 기사의 아주 전형적인 지금 프레임에 이 젊은 친구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기자가 되기에 이미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를 느끼니까 가슴이 참 짠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이 조선일보가 기사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삼스럽진 않아요. 새삼스럽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서 조중동하고 문화일보까지 이야기하는데 조선일보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고참급 기자들, 내 나이 또래나 내 나이 또 40대 있는 기자들이 가장 잘해요. 왜 가장 잘하는지 알아요? 글쎄요. 권력의 생리를 가장 잘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아요. 그 나이가 되면 머리가 좋다는 얘기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 시대를 뽑을 때부터 똑똑한 놈을, 그런 놈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줘요. 그래요. 근데 그본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제일 연봉을 많이 준다고. 네. 그리고 그 연봉은 끈값이에요. 공식적으로 주는 연봉과. 비공식적인 게 있군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에도 놀랐어. 그래서 이 김원정 기자는 이미 그렇게 기껏해봤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기자인 것 같아요. 사회부 기자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몸도 팔기 전에 영혼을 이미 팔은 기자가 됐기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게 우리가 치욕스러울까요? 몸을 파는 게 치욕스러울까요? 영혼이 더 치욕스러울 것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영혼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박사님처럼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난다긴다 지식인들도 많고 박사석도 많은데 예. 왜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영혼을 파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러나? 아니면 박사님도 지식인은 안 해보셔서 잘 네, 저도 그건 왜 그런지 그분들 마음을 모르시겠네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난 내가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야 이게 진짜 블랜스의 드레퍼스 사건하고 참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드레퍼스 사건은 사실 정치적인 사건이고 또뭐 군인 또는 그 사회 인종 혐오 내지는 인종 차별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블랜서 지성이라고 하는 에밀 졸라가 이 지성이 살아있는 블랜서에서 어떻게 유태인 장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매국노라고 몰아붙이고 또이 정치적으로 단죄를 할수 있느냐 라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블랜서 지식인 입장에서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유체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유체인을 위해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본인 삶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 지성의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에밀 졸라뿐만 아니라 많은 블랜서 지성인들이 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한국의 지식인은 그것보다는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지식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 상황인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죽기 싫어서. 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 이익이 중요하지, 뭐가 옳고 그런 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운다라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걸 알리는 것, 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냐,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험 보고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식인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또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아, 그게 아마 서양과 동양의 차이인데요. 네. 이 진시황 때 그렇잖아요. 그이 환관인 조공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 다 학자들이고 다 지성인이잖아, 그 시대에. 이거 뭐야? 그랬더니 사슴이에요, 사슴! 뭔 소리야? 쟤 이상한 애인가 봐요. 세상 살기 싫은가 봐요. 왕이시여, 황제시여, 정리하소서 하니까 걔 죽여. 그러니까 죽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학자들이 다, 아, 말이네요. 그래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 사자성어. 네. 근데 박사님 말씀도 맞지만, 솔직히 에밀 졸라도 그것 때문에 망명생활 오래 했고요. 잡혀 죽일 뻔해서. 지금, 그리고 이런 그렇군요. 내용을 그렇군요. 나오면, 안 네. 됐네. 내가 진짜 알았으면 에밀 졸라한테도 너도 조용히 있어. 왜 괜히 그래? 그거를 벌써 한국 지식인들은 다 아는 거죠. 안종범 씨처럼 그냥 권력에 잘 붙들어 가지고 뭐 대학 교수 하다가 국회의원 비례도 하고 그러다가 청와대 가서 비서관도 하고 무슨 실장도 하고 그게 잘 사는 거지. NI 되고 대학에서 정교수 되고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권력하고 같이 지내고 돈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지. 괜히 지 하고 싶은 소리 또는 해야 되는 소리 하는 거는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가지면 뭔가 트집 잡는 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 취급받는 건 그렇게 겁이 나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고 뭐라고 안 해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자식도 있고 나도 자식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뭐이 황심소도 먹고 살아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면 그냥 아휴 속으로나 비웃고 말아야지 아휴 저런 기사 언제 없어지나 이런 생각하고 근데 이 조선일보 김원정 기자한테는 이 젊은 기자가 확실히 구만리 같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들어갈 정도면 똑똑한 친구인데. 아니,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딸린 자식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이짓안 하면 못 먹고 산다. 그런 경우에는 뭐할수 없이 이런 짓을 하면서 기사를 쓰면서 샀지만은 20대, 30대 초반이면 이 똑똑하고 잘난 친구가 이짓안 해도 얼마든지 더잘살수 있어요. 안정범처럼 해가지고 지가 이 치료, 공짜 치료 받고, 뭐, 백 받고, 이 용돈 좀 받아가지고 잘 살아봐.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게 꼭 살고 싶어? 난 그래서 김원준 기자한테 그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젊었을 때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수 있어. 만일 이 기자 상담을 해줘야 된다. 박사님, 제가 이런 기사를 계속 쓰면서 이 조선일보에서 이 기레기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되고 국장되고 나중에 편집장 되면 좋은 건가요? 그렇게 살았던 너 편집장, 송희영 편집장 어떻게 됐니? 예, 그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 너 그렇게 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는 게 낫지 않겠니? 송희영 편집장 같이 결국에는 찌질하게 뇌물받고 향응 접대하고 극안꾼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감옥 가는 아주 파렴치한 이 언론인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김원정 기자 맞죠? 김원정 기자의 40대, 50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심정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에 대해서 이런 공작 기사를 쓰고 이재용 씨를 위해서 다스를 위해서 공작 기사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 기자로서 한 살아가야 되는 한 인간의 삶을 나름대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조금 내가 발휘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로 미투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이 친구 이야기가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시사 얘기를 하다가 김은정 기자 상담을 해준 게 됐네요.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는 상담인데. 근데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참이 이렇게 나를 또 엮어가지고 내 굴비도 아닌데 전혀 이 미투 운동에까지 나를 엮어가지고 써주시니 그러게요. 참 감사해야 해야 될지. 박사님이 미투 운동에서 나올 줄이야.